지금 뭐 구성주의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 수학교사 협의회 있잖아요. 그런 데서도 이제 적용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문제 해결력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하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 NCTM 여기서 이제 문제 해결력과 종합적인 사고, 창의적인 사고 이런 걸 많이 강조하고 있고, 고차원적인 사고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3번에 3번이거든요. 다와 같이 유아들이 새 노래를 배울 때 리듬과 멜로디를 여기서 리듬과 멜로디를 체험해야 되거든요. 여기서 포인트는 리듬과 멜로디를 체험할 수 있게 처음 단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도 방법이거든요. 얘네들이 리듬과 멜로디를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이를테면 고든의 교수법 이런 건가요? 그럼 다는 뭐냐 하면은 김 교사가 새노래 지도 활동에서 부분법 아니고 전체법을 사용했거든요. 그리고 악보는 그림악보를 썼어요. 그리고 그림악보를 볼 때마다 가사를 연상하도록 도와주면서 흥미도 유발했어요. 재밌어야 되니까. 그러면 처음에 노래를 어떻게 가르치지? 이걸 묻고 있는 건데, 이게 뭐냐 하면 여기는, 부분적으로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체를 가르쳤어요. 그리고 애들이 그래도 나름 재밌게 해주기 위해서 그림악보도 썼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리듬과 멜로디를 체험을, 가사 말고 리듬과 멜로디를 잘 체험할 수 있게 뭘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도 첫 번째 단계에서. 리듬과 멜로디를 애들이 알수 있게 해주는 게 관건인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단계라는 거. 이게 이제 새노래 부르기를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리듬과 멜로디, 음악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활동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가사 없이 노래를 불러주거나 듣게 하고, 그다음에 그냥 허밍으로 불러본다거나 보통 이렇게 해요, 선생님. 근데 이거 지금 선생님은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네. 이제 가사 막 불러보는 것보다는 나은데, 아니 틀리진 않아요. 틀리진 않아요. 선생님 답은 항상 틀리진 않아요. 그런데 되게 괜찮다 이런 느낌이 안 들어요. 그래서 틀리진 않는데 뭔가 이제 고든적인 방법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보다는 한소리라기보다는 허밍이 나은 거예요. 네, 고든 느낌이 들게 하기 위해서는 허밍 이런 게 나은 거예요. 한소리는 너무 경직됐어. 옛날 방식 같은 거예요, 선생님. 이건 이제 한소리 이거는 너무 옛날 방식. 지금 2019 개정 누리과정이 아니고 옛날 방식으로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별로 안 좋은 느낌을 주겠죠, 선생님. 한마디로. 그렇죠? 그래서 이것보다는 차라리 허밍으로 들려준다. 이러면 맞죠. 근데